뜨거운 태양 내리쬐는 여름의 중심입니다. 여름엔 새콤달콤한 과일이 특히 많은 계절이죠. 그 중에서도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 토마토. 토마토의 도시가 이곳 강원도에 있다는데요. 여름의 붉은 보석, 화천 토마토를 소개합니다.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포터 오세영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이 노래를 부른 이유 바로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이 빨간 토마토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흔한 토마토가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함이 숨겨져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특별함이 있는 토마토일지 지금 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멋쟁이 토마토. 신나게 노래 부르며 화천의 한 농가로 찾아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가지 끝에 주렁주렁 매달려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는 토마토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토마토 과연 어떤 점이 특별한 걸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수많은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반겨주니까 뭔가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곳이 그럼 이 특별한 토마토를 기르고 있다는 곳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토마토는 일반적인 토마토랑 비교했을 때 약간 탁구공 사이즈나 골프공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토마토는 100g에서 120g 정도 되는 반면에 저희 토마토는 55g에서 65g 정도로 한 입에 딱 베어 먹기에 좋은 사이즈입니다. 오, 진짜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시니까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요 찰토마토를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와, 너무 앙증맞고 진짜 방울토마토보다는 크고 일반 찰토마토보다는 앙증맞은 사이즈. 너무 귀여운데요? 캄파리 토마토는 유럽에서 흔하게 즐겨 먹는 품종인데요. 달콤하고 산미가 적으며 과육이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어 생으로도 요리로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 먹어봐도 돼요? 예. 아, 진짜요? 아, 진짜 빨갛죠. 오! 완전 상큼하면서도 시원하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이게 바로 여름의 맛이지. 두 개 다 먹어야지. 이제 맛있게 드시면 따라오시죠. 아니, 어딜 가요? 이제 수확하러 가야 합니다. 수확이요? 예. 아, 피디님 오늘 일해야 돼요? 네, 가셔야 합니다. 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 네, 따라오시죠. 토마토 값 벌러 가시죠. 아니, 그 두 개 먹은 지밖에 없는데 이거. 와, 진짜 공짜는 없구나, 세상은. 토마토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는데요. 화천은 여름이 비교적 시원한 중고랭지 지역이니 토마토를 키우기에 딱 좋겠죠. 여름을 듬뿍 머금어 열매가 붉어진 지금, 바로 지금이 토마토 수확철입니다. 아니, 근데 수확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요. 예. 이거 뭐예요?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아, 저희 수경재배라 해서 이제 인공적인 이제 배지에다가 수용성 비료를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 직접적으로 이제 물을 희석해가 비료랑 희석해서 네. 배지 위에다 이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펄프와 볏짚 등을 섞어 만든 인공 배지에 드리퍼라고 부르는 급수관을 꽂아뒀는데요. 물 관리가 중요해 손이 많이 가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양분 수분이 직접적으로 공급돼 열매의 영양가와 맛이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토마토 두 개를 맛본 혹독한 대가를 한번 치러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수확을 해야 돼요? 너무 예뻐서 사실 지금 건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낮게 수확해서 이렇게 네. 송이를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오. 잘못하게 되면 이 꼭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심하게 이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네. 스냅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수확을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이 농가의 경우 토마토의 씨앗을 뿌리는 파종부터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할 일이 태산이지만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수확으로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요즘은 하루에 약 1톤씩 수확 중이라고 하네요.
아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여러분 제 손 좀 보세요. 손 자, 이게 지금 한 10분 땄나? 10분 만에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걸 우리 대표님이 보셔야 되는데, 아, 알아봐 주시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마저 따야지. 대표님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열심히 수확하는데요. 그렇게 1시간, 이 정도면 토마토 값은 치르지 않았나 생각할 때쯤 어느새 바구니 가득 쌓인 토마토가 보입니다. 와, 이만큼이나 오늘 수확 도와드렸잖아요. 제가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 서영 씨를 찾는 분이 계셔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로 가면은 누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토마토 들고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토마토를 들고 가라? 의문의 쪽지를 들고 찾아온 이곳. 농가에서 수확된 모든 토마토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등급 구분과 포장 등 유통 전 마지막 작업이 이루어지는 선별장입니다. 아, 어떻게 선별할 수가 있을까요? 제 눈에는 다 같아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네. 크기, 자기. 오, 얘가 좀 더 큰데요? 네, 큰 거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딱 보고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넣어요. 오, 우와. 큰 거는 큰 거대로,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놓되? 네. 그럼 무게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네, 예. 오, 무게는 그러면은 얼마나 몇 그램으로 맞춰야 돼요? 2kg.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일이 남았다니. 토마토 두 알의 대가로는 조금 혹독한 하루네요. 그래도 야무진 손길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토마토를 정성스레 포장해 봅니다.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여기서 한 두 개 정도 빼면은 딱 2kg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제 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 대박! 소수점까지 안 찰리고 완전 딱 2kg! 오! 이 정도면 저도 신의 손 아닌가요? 오! 이 농가는 토마토를 무게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눈 뒤 그중에서 표면 흠집, 과육 상처 등이 있는 상품은 주스용으로 저렴하게 판매 중인데요. 애지중지 키운 토마토를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지금 제가 이 마지막 한 박스까지 완벽하게 선별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어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이만큼이나 했는데 저 잘했죠? 이거 니포트가 했으니까 선물로 줄게요. 어? 정말요? 네. 오, 뜻밖의 선물까지. 아니 뭐 이런 걸 다 주세요. 그럼 거절 안 하고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별 다 끝났으니까 네. 그럼 맛있는 토마토 에그 스크램블 만들어줄게요. 토마토 주스하고. 오. 대표님이 직접 만들어주는 토마토 달걀 볶음. 달궈진 팬에 채썬 양파를 넣어 볶아주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오늘의 메인 재료, 토마토. 소금, 후추 등으로 간을 하고 기호에 따라 채소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달걀 이불까지 덮어주면 거의 완성입니다. 어때요? 아니 이거 보기보다 쉽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료도 다 있는 재료잖아요, 네, 집에. 예, 예. 눈 깜짝할 새 완성된 오늘의 간식. 몽글몽글 맛있는 토마토 달걀볶음과 시원상큼한 토마토 주스 나왔습니다. 와, 진짜 기대돼요, 이거.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지만 요리로 먹기도 하는 식품인데요. 특히 화천 토마토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이니까 이걸로 만든 요리는 그 맛도 더욱 뛰어나겠죠? 와, 진짜 조화롭다. 근데 지금 팬에 볶았는데 토마토 자체가 과육이 단단해서 그런지 뭐 볶았는데도 그래도 식감이 남아있고 계란이랑 이 부드러운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무슨 고급 브런치 가게에서 먹는 그런 맛인데요?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항상 맛있는 토마토.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토마토와의 건강한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농가에 직접 가서 이 토마토 수확 체험부터 요리까지 맛봤잖아요. 진짜 화천 토마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 새콤달콤한 토마토 맛보러
화천 이 깜빠리 토마토 맛보러 화천으로 찾아주세요. 놀러오세요. 여름날의 붉은 보석 토마토, 과일처럼 먹고 또 채소처럼 먹는 알쏭달쏭한 매력의 토마토를 만나봤는데요. 계절의 변화는 산과 들에도 찾아오지만 우리의 식탁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토마토 한 알로 여름을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